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 예상하는 분이 좀 더 많습니다. 상승이 3명이고요. 하락장이 2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이노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한규영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오리온에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에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장 예상하면서 이지트로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 그리고 ISIC의 한규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청환 부장님. 자, 오늘 장 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전일 미증시가 워낙 급등세가 좀 나타났고요. 미 3대 증시가 모두 121선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항이 대부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나스닥은 아예 121선 위로 아예 올라타버렸고, 그리고 다우랑 S&P 500은 이제 봉으로 이제 뚫은 상태로 이제 걸친 상태인데, 이미 이제 지난 6월 달 그 빠진 거 이상으로 거의 지난 4월, 5월 달 수준까지 지금 반등세가 나타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코스닥이 61선에 그 60선 돌파가 됐고요. 코스피는 61선 그 저항을 받고 있는데, 코스피 쪽에 61선 돌파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서 지수를 좀 받쳐주고 올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코스피는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제는 이제 게임이라가 엔터즈 쪽에서 특히 카카오게임즈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게임 인터넷이 시장을 상당히 끌어올렸고, 최근에 이 세 가지 섹터가 지수를 과연 12포인트 정도는 그냥 그 어제 하루 정도는 혼자서 그 세 개 섹터가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중 갈등의 우려도 완화가 되면서 이제 어떤 그 펠로시 의장에 대한 대만 방문 이벤트도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8월 달에도 FOMC가 없다는 점, 그리고 9월 달 FOMC 전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다는 점에서는 이번 달만큼은 좀 추가적인 그 안도 랠리 또는 베어마켓 랠리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그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좀 그 제임스 블러드 그 연은 총재도 얘기를 한 바가처럼 연준 위원들이 대체로 좀 경기 침체로 오지 않을 거라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리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가 9시 반 이후에 잠깐 눌렸다가 그 차이시 서비스 그 PMI 지표 확인률에 쫙 올라갔거든요. 어제 미국에서도 그 ISM 그 서비스업 지수가 좀 호조가 나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들이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큰 악재가 없는 상황이고, 국제유가도 90달러까지 빠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거는 보통 국제유가 110달러에서 월봉으로 은봉이 하나 생기면은 이게 최소 3개월 이상 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추가적인 그 유가 하락이 더 예상이 되고, 또 여름철에 미국에서 가솔린 쇼가 예상보다 못 미쳤다는 거, 2020년 전부터 못 미쳤기 때문에 특히 오페 플러스가 증산량을 10만 배로밖에 안 했다는 거는 수요의 둔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더 작용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 안에 80달러대, 84에서 5달러까지 더 빠진다고 그렇게 봐서,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 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쇼커버링이 진행될 것이고, 아직은 실적 시즌이니까 기업의 실적과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실적과 수급을 다 체크해서 종목들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안도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현 과장님. 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5일 연속 순매수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어제는 이 이벤트 자체가 노출이 된 상황이었고, 또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냐 여부가 관건이었던 우리 증시였었는데요. 외국인이 지켜주는 우리 증시였습니다. 어려운 국면을 빠르게 타파하면서 다시 상승 마감을 했고, 이제 미국 하원 의장 등의 불확실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새벽 미국 증시의 흐름이 무거웠던 상황 속에 또 이제 국내 증시 추세가 회복 기조에 있던 상황과 또 외국인 매수세가 장중에 지속적으로 진입되어진 측면이 또 이제 시장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조치 상황은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제 양국의 경제 보복 조치 등의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한 주도주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시총 상위 종목군까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어지면서 이제 지지 기반을 강하게 하고 있는 만큼 현 구간에 대한 강력한 또 이제 지지 구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 반등 추이가 쉽사리 붕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현재 상승은 상승폭은 크게, 조정폭은 작게 하는 계단식 형국의 상승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또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날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일 매수한 금액을 그대로 또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위와 같은 추세의 형태에서 단기적으로 또 이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러한 방법도 매매 전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급진적으로 올리지만 않으면 이제 추세적으로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서 또 이제 증시 회복세에 이제 동참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이어지는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오늘 뭐 대형도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기판 쪽의 대장주 그 LG 이노텍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특히 북미 고객사의 주요 모델이 계속 판매 호재를 보이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신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속 카메라 부분의 스펙 향상이 됐거든요. 그 아이폰 쪽의 스펙이 상향될수록 실적 점프업을 하는 그동안 속도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그 AF 기능이 탑재되는 그 전면 카메라 모델도 신규 동사가 진출해서 카메라 쪽으로 확실히 실적 충분히 받쳐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전장용으로도 지금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장 쪽으로도 특히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에도 동사가 이제 그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 기판 쪽 같은 경우도 그 SIP라든가 AIP 이런 쪽이 그 통신 그 5G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실적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동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여기 이제 심텔 같은 경우도 SIP라든가 그 AIP 이런 쪽에 특히 SIP 쪽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5G 침투율과 그 이런 기판 쪽의 실적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그 LG 이노텍은 다방면에 좀 수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 FCBJ 기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내년 정도에 샘플 양산하고 2024년도에 본격 그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FCBJ를 생산하게 되면은 그 해당 업체들이 멀티플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2023년 특히 2024년도에는 FCBJ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또 차량용 반도체 그 쇼테이지 부분도 완화가 되는 측면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전장 부분 부품 쪽이 다소 좀 안 좋았지만은 이 수주 장부가 계속 올라가는 봤을 때는 전 사업이 다 좋다라고 좀 봐서 그 기판 쪽에서는 최선호주로 한번 대형주 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으신 대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LG 이노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과장님. 네,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식료품 업종인 오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경기 방어 성향을 띠고 있는 음식료 업종의 경우 최근 시장에 또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이 또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수가 버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6월에서 7월도 충분히 덥지만 현 시점은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도래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없었던 사례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습한 날씨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불쾌지수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 또 많은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시원한 음료수에 대한 소비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은 아파트 단지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식료품 업종에 속한 동사의 경우 계절적 성수기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에 따른 또 이제 실적 성장 또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술적으로 동사의 주가를 본다라면은 현재 구간이 이제 역사적인 가격 메리트가 존재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동월에는 15만 원대, 2021년 동월에는 12만 원대, 현재 22년 현재는 이제 10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예상 연매출 컨센서스는 근 3년간 최대 매출인 2조 6천억 원대를 이제 예상하고 있음에도 이제 이 예상 실적치를 대비해서 현 주가를 바라본다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최근 이제 시장 조정에 따른 이제 대형주들의 과도한 이제 주가 조정을 인해서 낙폭 과대 및 가격 메리트에 따른 적가 매수세가 또 이제 현재 구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형 구간으로부터 꾸준히 모아 나가신다라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제 시장 방어적인 상황과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 그리고 계절적 손실기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 상승을 통해서 시청자 분들께서도 이제 충분히 안정적인 투자 결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리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계절적 성수기 그리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성장 기대감으로 실적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